안녕하세요. 뚜리사랑입니다. 오늘도 제가 야생화 농원에 나왔는데요. 오늘도 꽃이 이쁜 동백꽃 위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예쁜 꽃 구경하러 가실까요? 꽃이 너무나 예쁜 동백 오늘 보러 가실 텐데요. 오늘 요 아이 먼저 보실게요. 요 동백꽃이 너무 예쁘죠? 이런 동백인데 이렇게 꽃볼이 이렇게 끝에 가서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지금 요 나무는 50cm 나갑니다. 요 화분에서 상부까지 50cm 나가는데요. 요 요 동백은 원래 저 남부지방에서는 이제 월동이 되고요. 요 삽목도 된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 삽목하는 거는 좀 기술이 필요하죠. 필요하기는. 근데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아이는 흑룡이라는 아이거든요. 흑룡. 근데 이렇게 꽃이 이렇게 좀 검은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하얀색에다 이렇게 빨간색에다가 점점 이렇게 검은색이 들어가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흑룡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는 4만원 되겠습니다. 흑룡 4만원이요. 이 동백나무는 이름이 풍차라는 아이인데요. 풍차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인데 요 화분에서부터 상부까지 지금 50cm 되는 아이입니다. 50cm 되는 동백나무인데요. 요 동백꽃은 이제 풍차라는 이름이 동백꽃이 이렇게 바람개비 돌아가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피는 아이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풍차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동백인데요. 꽃 모양이 그렇게 풍차 돌아가듯이 그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이제 풍차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 월동은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되고요. 삽목은 잘 됩니다. 이 아이는 풍차라는 아이고요. 5만원 되겠습니다.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피는 아이예요. 그래서 요 이름이 풍차라고 합니다. 꽃은 참 이쁘죠? 요 동백은 풍차 5만원이었습니다. 요 동백나무는 스위트 제인이라는 동백나무인데요. 요 화분에서부터 요 상부까지는 지금 85cm 나갑니다. 아주 엄청 이렇게 길은 아이인데요. 요 스위트 제인 요 동백은 꽃이 참 고급스럽고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이렇게 아주 솜사탕 같으죠? 솜사탕 같이 아주 달콤한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동백인데요. 요 동백은 45,000원 되겠습니다. 45,000원이요. 동백나무는 홍당자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인데요. 이제 여기 밑에서부터 상부까지 20cm 나가는 아이입니다. 아주 아담하게 그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인데요. 월동은 남부지방에서는 되고요. 삽목도 됩니다. 요 홍당자라는 아이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상당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유 아주 예쁘죠. 동백꽃은 정말 다 예쁜 것 같아요. 요 동백 이름은 홍당자인데요. 가격은 25,000원 되겠습니다. 홍당자 25,000원이요. 요 동백나무는 이름이 마사코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요 이름이 이제 일본 이름인 거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들어온 아이 같아요. 네, 요 동백은 지금 꽃대는 달리지가 않았는데요. 워낙 품종이 귀하고 이래서 이제 내년을 보고 이제 구입하시라고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건데요. 요 동백은 월동은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되고요. 중부지방에서는 월동 안 됩니다. 네, 요 마사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우 너무 예쁘죠. 네, 요 동백나무는 마사코라는 아이였고요. 가격은 5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요 동백나무는 지금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한 70cm 정도 됩니다. 네, 요런 아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네요. 요 목대도 상당히 좋습니다. 목대가. 네, 마사코 5만원 되겠습니다. 요 동백나무 이름은 매구미라는 아이인데요. 매구미라는 아이인데 요 화분서부터 요 상부까지 한 80cm 정도 됩니다. 80cm 정도 되는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꼭 목단 비슷하게 생겼죠? 굉장히 아주 예쁘죠? 이렇게 생긴 매금이라는 이런 아이는 월동은,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은 되고요. 이제 삽목도 됩니다. 삽목도 되고요. 이렇게 꽃망울은 이렇게 맺혀 있는데요. 이 아이는 4만 5천 원 되겠습니다. 매구미 4만 5천 원이요. 네, 이 동백나무 이름은 진천교라고 하는 동백인데요. 진천교라고 하는 동백인데 지금 이 화분에서 상부까지 한 40cm 정도 되는데요. 바트게 아주 다부지게 생겼어요. 이 동백나무는 굉장히 다부지게 생겨가지고 아주 꽃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꽃 한번 보실게요. 진천교라는 동백 꽃은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제 이 꽃 하나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꽃 피는 그 아이마다 다 좀 틀린 색깔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아이를 꽃사진을 찍어놨는데요. 굉장히 예쁘죠? 네, 이 아이는 진천교라고 하는 동백인데요. 가격은 4만 5천 원 되겠습니다. 진천교 4만 5천 원이요. 네, 이 동백나무는 이제 45cm 정도 되는 나무인데요. 이렇게 꽃볼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아주 다닥다닥 많이 달려 있어요. 달려 있는데 여기 야생화 산야초에서 파는 이 동백들은 다 전목이 아니고 다 원목입니다. 사실 전목은 또 전목하고 원목하고는 많이 가격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요 야생화에서 파는 동백은 다 이렇게 원목으로 된 아이들입니다. 근데 요 그레이프 소다라고 하는 아이는 굉장히 이렇게 꽃이 좀 약간 보라색을 띠고 있는 꽃인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이렇게 보라색을 띠면서 이렇게 붉은, 검붉은 보라색을 띠는 이런 아이인데요. 꽃이 굉장히 예쁘죠. 네, 이렇게 그레이프 소다 이 동백나무는 남부지방에서는 월동되고요. 삽목도 됩니다. 꽃볼이 많이 달려 있어서 이 동백은 정말 꽃 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4만 5천 원 되겠습니다. 이 동백나무는 지금 높이는 한 50cm 되는 아이인데요. 이제 남부지방에 월동은 되고요. 삽목도 됩니다. 동백들은 대개 이제 뭐 삽목들은 다 되고 이제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되는데요. 이제 동백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남부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 장미동백은요. 꽃이 장미처럼 생겨갖고 굉장히 예쁘네요.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장미처럼 생겼는데요. 꽃이 필 때도 이렇게 장미처럼 생겼습니다. 몽우리도 장미처럼 생겼는데 꽃 핀 모습도 이렇게 장미처럼 생겼네요. 굉장히 예쁘죠. 네, 이렇게 신색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이요. 요 높이는 50cm 됩니다. 요 다 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네, 요 동백나무도 똑같은 신색이 동백나무인데요. 꽃볼이 아주 많이 달리고요. 또 요 화분이 이렇게 20cm 화분에 담겨 있어 가지고 요 아이는 좀 중풍 정도 됩니다. 요 아이는 좀 묵은 아이라 이렇게 꽃볼을 많이 달았어요. 이런 신색이 요 아이는 4만 5천 원 되는데요.
45,000원. 그런데 여기 이제 하분서부터 상부까지 50cm 나갑니다. 훨씬 그 조그마가 찍은 아이보다는 훨씬 커요. 이렇게 꽃은 너무 이쁘죠. 이렇게 꽃이 필 때는 이런 모습인데 꽃이 다핀 모습은 이렇게 장미꽃 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이쁘죠. 저는 이런 동백은 또 처음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꽃볼이 많아가지고 이 아이는 정말 꽃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 동백나무는 하이징크스라는 동백나무인데요. 이렇게 꽃볼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동백나무도 지금 중풍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사이즈가 한 50cm 되는데요. 이렇게 20cm 화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인데요. 꽃이 상당히 예쁜데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이렇게 대리석 무늬로 이렇게 피는 아이인데요. 꽃이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대리석 모양으로 이렇게 피는 아이인데, 이런 아이는 좀 시중에서도 조금 귀하죠. 귀한데, 이제 이 아이는 남부지방에서는 월동 되고요. 삽목도 됩니다. 삽목 공부 많이 하셔서, 삽목하셔서 개체 수 많이 늘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45,000원 되겠습니다. 45,000원이요. 네, 요 동백꽃은 추월반잎이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이제 이렇게 작은 소품이에요. 꽃은 없고 요 30cm 정도 나가는 소품인데요. 요 아이는 찾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꽃은 없어도 한번 올려봅니다.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네, 요 추월반잎이라는 아이는 이제 찾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아이도 한번 올려보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25,000원 합니다. 네, 요 동백나무는 나이트 라이더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인데요. 요 동백은 이제 한 30cm 정도 나갑니다. 키는 한 30cm 정도 나가는데, 요런 30cm 정도 나가는 소품인데요. 요 아이는 워낙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꽃이 지금 없는 소품을 한번 올려봅니다. 요 아이도 월동은 남부지방에서는 되고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네, 요런 나이트 라이더 요 아이는 3만 원 되겠습니다. 3만 원이요. 요 동백나무는 교정자라고 하는 아이 나무인데요. 이렇게 꽃볼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교정자. 요 밑에서부터 상부까지 한 30cm 정도 나가는데요. 남부지방에서 월동은 되고요. 삽목도 됩니다.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너무 이쁘죠? 아우, 아주 그냥 꽃 보면 동백나무는 정말 꽃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런 교정자, 이런 아이는 5만 원 되겠습니다. 5만 원이요. 요 동백나무는 버터민트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꽃볼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버터민트라고 하는 아이인데, 요 아이는 한 40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한 40cm 정도 되는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이렇게 버터 색깔로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요. 아주 굉장히 깨끗하고 예쁘죠. 이런 우리가 먹는 그 버터 색깔로 꽃을 핀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버터 민트라는 이름을 지어진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월동은 남부지방에서는 되고요. 삽목도 됩니다. 이런 아이는 3만 원 되겠습니다. 버터민트 3만 원이요. 요 동백나무는 변천 화이트라는 동백나무인데요. 요 동백나무는 요 잎이 이렇게 좀잎 색깔이 이렇게 생기고 좀 꼬이면서 이렇게 생겨서 변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요 변천 화이트 요 아이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너무 이쁘죠? 진주색 펄에다가 또 이렇게 하얀 이렇게 진주색에다가 이렇게
빨간 선이 들어가는 이런 무늬가 있는 아이거든요. 꽃이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생긴 이 변천 화이트 이 아이는 남부지방에서는 월동됩니다. 45,000원 되겠습니다. 변천 화이트 45,000원이요. 이렇게 변천 화이트는 잎이 좀 특이해요. 네, 이 동백나무는 코관의 유리라는 동백나무인데요. 여기 하분서부터 상부까지 한 40cm 정도 나갑니다. 40cm 정도 나가는데요. 요 동백은 노란 꽃이 피는 동백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피는 동백인데요. 요 동백꽃은 좀 백합 피듯이 이렇게 모양이 고르게 피는데요. 유리라는 뜻이 일본에서는 이제 백합을 뜻하는 말이래요. 일본 말로.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이 피면서 이렇게 백합처럼 이렇게 꽃볼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피는 아이라 이 아이는 코관의 유리라는 이름이 붙은 아이인데요. 남부지방에서는 월동되고요. 삽목도 됩니다. 네, 이 코관의 유리 이 아이는 25,000원 되겠습니다. 25,000원이요. 네, 이 동백은 황노선유리라는 동백인데요. 이 동백도 이제 노란 꽃이 피는 동백인데요. 이 동백도 지금 소품으로 이렇게 올려보는데요. 워낙 이 동백이 귀하고 좀 많이 없는 아이라 이제 이렇게 소품도 좀 길러보시라고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50cm 정도 나갑니다. 50cm 정도 나가는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노란색입니다. 아, 예쁘죠? 네, 이렇게 피는 동백인데요. 이런 아이는 월동되고요. 삽목도 됩니다. 25,000원이요. 황노선율 노랑 동백이에요. 이런 아이는 25,000원이요. 네, 요 동백도 이제 25cm 나가는 소품인데요. 요 동백은 울산 동백이에요. 울산 동백이 워낙 이제 저번에 울산 동백들을 많이 찾으셔서 지금 이렇게 소품으로 올려보는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런 식으로 핍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피는데요. 요 동백은 우리나라가 울산이 이제 원산지고 또 울산 시청에 가면은 앞에 가면은 요 동백 나무를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 동백은 월동되고요. 삽목도 잘 됩니다. 요런 아이는 24,000원 되겠습니다. 울산 동백 24,000원이요. 요 동백은 시베나시 차조라는 동백인데요. 이렇게 꽃볼은 상당히 많이 달려 있고요. 지금 요 동백은 30cm 정도 나갑니다. 30cm 정도 나가는 소품인데요. 요 동백은 이제 월동 남부지방에서 되고요. 삽목도 됩니다. 요 아이 꽃 먼저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핫핑크로 굉장히 꽃 색깔이 예쁜 아이인데요. 요 아이의 특징은 꽃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나팔꽃처럼 이렇게 피는 게 요 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핫핑크로 이렇게 펴서 아주 굉장히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25,000원 되겠습니다. 시베나시 차조 25,000원이요. 요 아다고라는 아이 보고 가실게요. 요 동백 이름은 아다고라고 하는데요. 요 동백은 꽃볼이 아주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요 동백은 잘 자라지가 않고 좀 마디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작아도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른 아이거든요. 요 딴 나무처럼 이렇게 쑥쑥 자라는 아이가 아니라 이렇게 마디게 자라가지고 지금 바트게 이렇게 자라는 애인데요. 일명 애탕이라고도 하는 아이인데요. 별명이 애탕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그런데 요 이름은 아다고인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투톤으로 예쁘게 생겼는데요.
요 아다고는 월동은 남부지방에서는 되고요. 근데 이제 남부지방에서도 이렇게 작은 애들은 월동시키면 좀 좋지 않겠죠? 네, 삽목도 됩니다. 요런 아다고는 2만 5천 원 되겠습니다. 2만 5천 원이요. 요 동백꽃은 차동백 춘대희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요 밑에서부터 상부까지는 지금 35cm 정도 됩니다. 35cm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꽃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꽃은 많이 달려 있는데 요 이파리가 찻잎처럼 생겼다고 해서 차동백이라고 하는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아주 깨끗한 게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요 아이는 지금 월동은 남부지방에서는 되고요. 삽목도 됩니다. 요런 아이는 3만 원 되겠습니다. 차동백 3만 원이요. 네, 요 동백나무는 아키라는 동백나무인데요. 요 동백도 이제 좀 꽃볼도 이렇게 많이 달고 있지만 요 잎이 찻잎을 많이 닮았고요. 여기 이런 일반 동백은 좀 매끈매끈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 아이는 요 야강사리도 이렇게 까칠까칠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찻잎을 많이 닮은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꽃도 아주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특이하고 예쁘게 생겼는데요. 요 아키라는 동백은 좀 귀한 아이예요. 귀한 아이고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살구색으로 이렇게 꽃이 핀 아이인데요. 이런 살구색 꽃이 좀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동백은 이렇게 꽃이 살구색으로 펴가지고 굉장히 좀 특이하게 이렇게 찻잎 모양 이렇게 생겨가지고 특이하게 생긴 아이예요. 이 아이는 3만 5천 원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월동 되고요. 삽목도 되는 아이입니다. 아키였습니다. 네, 요 동백나무는 요 밑에서부터 상부까지니 한 40cm 나가는 동백인데요. 도조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 꽃 먼저 보실게요. 꽃이 상당히 예쁩니다. 꽃이 목련을 닮은지 않았어요? 꼭 목련꽃 같이 이렇게 생긴 동백인데요. 저는 또 요런 동백은 처음 봅니다. 아, 굉장히 예쁘네요. 아주 순 백색에다가 목련꽃을 이렇게 닮은 동백인데요. 요 아이는 도조라고 합니다. 도조라고 하고요. 남부지방에서는 월동되고요. 삽목도 됩니다. 이런 도조 4만 5천 원 되겠습니다. 도조 4만 5천 원이요. 네, 요 동백나무는 이름이 공작춘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공작춘이라고 하는 나무인데, 요 밑에서부터 상부까지니 지금 한 60cm 정도 됩니다. 60cm 정도 되는데요. 아주 동백 대품이에요. 이렇게 멀리서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대품인데요. 요 아이는 남부지방에서는 월동되고요. 60cm 정도 나가는 아주 대품입니다.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빨간 바탕에 흰색이 섞여 있어가지고 꽃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요. 요 아이는 12만 원 되겠습니다. 가격은 12만 원이요. 꽃이 상당히 예쁘게 생겼죠? 네, 요 동백나무는 복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요. 복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 요 동백은 한 30cm 됩니다. 30cm 정도 되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가지가 세 가지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예쁜 아이인데요. 요 동백은 월동은 남부지방에서는 되고요. 삽목도 됩니다.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검붉은 이제 빨간색에다가 흰색이 이렇게 섞여 있는 아이인데요. 아유, 수술을 섞은 굉장히 예쁘죠. 지금 안에가 이렇게 검붉은 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이인데, 그래서 이제 이름이 복고라고 저희 지어졌나 봐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4만 5천 원 되겠습니다. 수영은 30cm 정도 됩니다. 복고였습니다.
네, 요 나무는 명자나무인데요. 요 명자나무는 눈 속에서도 피는 그런 명자나무인데요. 이제 봄을 알리는 나무죠. 이제 겨울도 거의 다 가고 이제 봄이 오는 시점에 와서 있는데요. 요 아이는 명자나무 항의서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예요. 근데 요 명자나무는 한 30cm 정도 나갑니다. 30cm 정도 나가는데요. 지금 이렇게 꽃들도 다 이렇게 달고 있어요. 꽃들도 다 달고 있는데요. 요 아이는 월동도 되고 또 삽목도 됩니다. 꽃 한번 보실게요. 항의서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우,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항의서 요 아이는 26,000원 되겠습니다. 명자나무 항의서 26,000원이요. 요 명자나무는 장수보라는 이름을 가진 명자나무인데요. 요 명자나무는 현의 곡을 이렇게 잡아놔가지고 아주 무르르듯이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잡아놓은 아이예요. 요 명자나무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네, 요 명자나무 장수보라는 명자나무 요런 아이는 월동도 되고요, 삽목도 됩니다. 요렇게 현의 곡을 잡아놔가지고 굉장히 예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요 아이는 16,000원 되겠습니다. 장수보 16,000원이요. 네, 요 나무도 명자나무인데요. 명자나무인데 이름이 흑산호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흑산호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요 명자나무는 좀 이렇게 우리들이 보기에 좀 자주 볼수 없는 아이예요. 요런 아이들은 정말 특이하게 생긴 아이들이라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이 명자나무들은 많이 봤지만 요런 아이는 지금 보기가 힘든 아이거든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명자꽃이 되게 줄줄이 이렇게 잘잘하게 돼갖고 펴 있는 아이인데, 요 명자꽃은 검붉은 꽃이 아주 크고, 좀 색깔도 많이 진해요. 굉장히 검붉은 색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진한 아이인데, 요런 명자꽃은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요런 명자꽃은 처음 보고요. 요 명자나무는 한 30cm 정도 됩니다. 30cm 정도 되는데요. 요런 아이는 월동되고 삽목도 됩니다. 이렇게 꽃대는 이렇게 달려 있어요. 네, 요런 아이는 26,000원 되겠습니다. 흑산호 26,000원이요. 네, 요 나무는 삼부도 만병초라는 나무인데요. 이렇게 만병초, 우리나라 토종 만병초예요. 근데 요 나무는 삼부도라는, 남부에 가면은 삼부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그 섬에서만 자라는 아이라고 합니다. 네, 요 만병초는 한번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이렇게 연 노란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요 만병초 꽃들은 되게 이제 붉은색 계통이 많은데 요 아이는 아주 연 노란색으로 굉장히 예쁜 애가 피고 있는데요. 요 아이는 우리나라 토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종인데요. 월동 남부지방에서는 되고요. 삽목도 됩니다. 요 만병초, 토종 만병초 요런 아이는 35,000원 되겠습니다. 35,000원이요. 요 나무는 장미조팝인데요. 장미조팝 나무는 거의 많이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꽃은 장미조팝 나무는 많이 보셨는데요. 요 장미조팝이 꽃이 상당히 예쁘죠. 꽃이 상당히 예쁜 아이인데 요 아이는 또 어떤 데는 제가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요 아이를 외목대로 길러가지고 정말 이쁘게 길른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외목대로 길러가지고 정말 장미꽃같이 조팝나무가 폈는데 환상이더라고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장미처럼 생겼죠? 장미꽃처럼 생겼는데 정말 꽃이 그냥 아주 너무 예쁜 아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월동도 되고요. 삽목도 됩니다. 삽목도 되고요. 요런 아이는 18,000원 되겠습니다. 18,000원이요. 요 아이는 목대도 좋습니다, 아주.
요 화초는 실롬이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아이거든요.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아이인데 이런 아이는 월동도 되고 삽목도 되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열매가 아주 예쁘게 열리는 아이거든요. 열매 한번 보실게요. 이런 열매가 열리는 아이입니다. 이런 열매가 열리는데요. 요 아이는 우리나라 제주도 남쪽 지방에서 나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2만 5천 원 되겠습니다. 제주도 실롬이 2만 5천 원이요. 요 화초는 우리나라 북쪽 백두산 지역에서 자라는 화초인데요. 요 화초 이름은 각시성남이라고 하는 화초인데요. 월동은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되고 삽목도 됩니다. 삽목도 되는데요. 요 북한 지방에서 이렇게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이라 이제 많이 크지는 않아요. 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개 이제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좀 잘잘하게 생겼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꽃은 아주 특이하게 생긴 이런 각시성남 이런 아이는 7,000원 되겠습니다. 적색 각시성남 7,000원이요. 요 화초는 아가판서스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좀 복색으로 꽃이 피는 아이인가 봐요. 아가판서스라는 아이인데 요 화초는 아주 대형분입니다. 대형종이라 요 아이는 정말 좀 귀한 아이예요. 귀한 아이들 같은 아가판서스라도 이렇게 적은 아이는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은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적은 아이도 있고 요 아가판서스 요 아이는 아주 대형종으로 이렇게 있는 아이인데요. 요 대형종으로 이렇게 구근도 이렇게 많이 발달이 돼 있죠. 발달이 돼 있는데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복색으로 굉장히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피고 있는 아이인데요. 아 예쁘네요. 꽃이 이렇게 복색으로 펴서 아주 굉장히 좀 특이하게 꽃이 피는 아이인데 이런 아이는 아주 구근도 구근이 있는데 목대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오래 묵은 아이예요. 이 아이는 이렇게 오래 묵은 아가판서스고 해서 이 아이는 대형종이고 가격은 7만 원 되겠습니다. 월동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는 베란다 월동이에요. 7만 원이요. 이렇게 아가판서스 이렇게 대형종은 7만 원 하는데요. 이렇게 작은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 작은 아이는 이제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라 많이 구근이 발달되지를 않았죠. 이렇게 이 아이는 보라색입니다. 꽃이 보라색이고요. 월동은 되지 않습니다.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라색으로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네, 이렇게 큰 아이는 복색으로 생기고 이 아이는 보라색으로 생겼는데요. 같은 화분을 비교해 보시면 화분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이렇게 작은 아이 이 아이는 6,000원 되겠습니다. 아가판서스 보라색 6,000원이요. 네, 이 화초는 흑맹문동인데요. 맹문동은 여러분들이 길거리에다 다니다가도 많이 보셨겠죠? 많이 길거리에도 뭐 가로수 그런 옆에 공원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많이 심어 있는 게 맹문동인데요. 요 아이는 그 맹문동하고 좀 틀립니다. 요 아이는 흑맹문동이라고 해가지고 흑룡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관상가치가 입도 까만색이라 이렇게 관상가치도 있고 요 지금 밥이 지금 20cm 화분에 이렇게 꽉 찼습니다. 이렇게 꽉 차가지고 굉장히 요 관상가치도 있는 이런 맹문동인데요. 월동은 되고요. 이제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또 이렇게 적은 아이들은 이렇게 적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는데 이제 이 아이는 같은 아이로 볼 적에 아주 그냥 밥이 너무 많죠. 네, 이런 아이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맹문동 꽃은 대개 이제 이렇게 생기지가 않는데 이 아이는 꽃이 정말 관상 가치가 있네요. 이렇게 저기 아이보리에다가
이렇게 밝스름한 이런 색이 섞여가지고 굉장히 꽃도 예쁜데요. 이런 흑맹문동 이 아이는 25,000원 됩니다. 25,000원 되고요. 이렇게 작은 분에 있는 이런 아이는 지금 6,0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흑맹문동이라도 이 아이는 많이 묵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포기가 작고 이 아이는 아주 많이 묵은 아이라 아주 20cm 포기 화분에 꽉 찼습니다. 이런 흑맹문동 25,000원 되겠습니다. 작은 거는 6,000원이요. 네, 요 만병초 멋지네 한번 보고 가실게요. 만병초가 아주 수형도 멋지고 나무도 굉장히 튼실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아주 굉장히 제 엄지손가락만하게 굵은데요. 요 만병초는 유럽종이에요. 유럽종이라 꽃도 멋있고 아주 꽃도 아주 꽃볼이 상당히 크고 색깔도 이쁘고 이렇게 만병초 다른 만병초보다 유럽 만병초가 굉장히 이렇게 꽃볼이 큰데요. 한번 꽃볼 좀 한번 보실게요. 꽃 색깔이 굉장히 이쁩니다.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너무 이쁘죠. 색감도 이쁘고 꽃볼도 이쁘고 지금 여기 많이 이렇게 꽃이 많이 이렇게 지금 위에마다 다 꽃이 이렇게 맺혀 있는데요. 요 아이는 월동은 남부지방에서는 됩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되고요. 이렇게 40cm 정도 됩니다. 지금 아주 수영도 굉장히 멋있게 생겼어요. 수영도 작당락하게 굉장히 멋있게 생겼는데요. 요 아이는 9만원 되겠습니다. 9만원이요. 네, 오늘은 동백나무 위주로 많이 영상을 찍었는데요. 동백꽃이 너무 예쁘고 지금이 동백철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백나무 위주로 찍었는데요. 긴 시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날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